딱 옆에 있는 너 무시해. 오빠 앉아. 오빠 놀았다. 이 오빠나 거기 비빔면 싸먹네 이 생각 있지. 마신다고 맞죠? 응.
이거 예쁘다.
때리지 마라. 첩배요인데 왜? 우리가 이때가 첩배요짠 일이고 고기를 아침부터 제대로 된 밥 안 먹고 뭐 처음 먹고 이렇게만 하다가 제대로 된 밥을 저녁에 처음 먹었어. 너무 맛있는 거라. 그래서 그때 혹시 내가 구웠어요. 사이 엄마가 내가 불쇼하면서 구웠다. 네, 나 불쇼했다. 불쇼하다. 기름병지 갖고. 아니 얘 지금 핸드폰 키만큼 불 올리더라고. 딱 옆에 아저씨 너무 무시해요. 맞아 이거 맞아. 그래서 옆에 아저씨가 와가지고 또 얘한테 스킬 가르쳐서 고기 굽는 스킬. 우리 4인분 사가지고 4인분에 밥이랑 비빔면 2인분 먹고. 어제 니원가 다 봤다 사진으로. 이거 봐라 거기에 비빔면 싸먹네 이 생각했지. 싸먹는 있어. 내가 할라 했거든. 아니 오빠 우리 너무 심했다. 막 2주간 간다고 사진 찍으려고 갔어. 갔는데 나 그렇게 올라가야 돼. 미술관이? 어 입구는 저 밑에 뭐 차도 못 가. 우리 다 빡쳐가지고 계획 많아? 산 위에 있다고 미술관이. 어. 차가 못 갔다고? 어 아, 거기 걸어가야 돼. 거기 싹다가 단지가 도성이 돼 있어. 3천원 입장료 있거든. 이 사진 하나 찍으려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야 이거 3일 찍고 왔다. 이 사진이 뭐라고? 이게 3천원 주고 찍는단 말이야. 그래서 은혜가 하는 말이 선행 효과였으면 근데 화냈다 그랬어. 아 이거 뭔데? 그러니까 이게 벽에 이렇게 통창이 픽스로 들어가 있는 거라 밑에 밖에 다 자연 보이고. 고마워 집 베란다에 찍은 거 같은데. 아니다 이 감성 없는다 보다 진짜 안 되지. 감성이 없다. 아니 베르방에 군인관계 뚫려있는 이 뭐라고 3천 주는데. 아 못 올라갈 것 같아서 안 올라갔구나. 올라갔지. 무섭다 무서워. 내였으면 차 돌리다. 오빠야 나 에스프레소 먹어. 진짜 속이 쓰려. 여기야 우리 여행은 끝은 먹방이지. 다영이 언니 고기 잘 굽구나. 나 부심했다. 전혀 뛸 생각이 없는 사람인데 왜 자꾸 뛰라고 고래를 보러 가라고 하고 그러는데. 무거울수록 빨리 늘진다고 세게 늘지고. 아니 안 올라오더라고. 그니까 바늘랑 내랑 빠졌는데 나는 더 빨리 올라오는데 무거우면 한참 깊게 들어가. 깊게 들어가서 바늘도 안 올라오더라. 죽은 줄 알았어. 오빠 씨 명적이 뛰었대. 사실은 바람이 내리라. 아, 탔다 빨리 안 먹어. 너무 미안하다. 나한테 몇 시간 걸리지? 4시간? 4시간? 지압됐다. 나 끝나. 잠 안 자고 가야 돼. 우리 몇 시 비행기인데? 아, 5시 35분. 밥 먹어.